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 김대리입니다. 여러분, 새해 처음 전해드리는 곡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?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,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게복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네.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. 아직까지는 뭔가 그렇게 잘 풀리는 듯한 느낌은 없어요, 저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이제는 음력으로도 2018년을 완전히 보내주고 새해를 완벽하게 맞았어요. 새해이니까 마음도 다시 한번더 다져보시는 기회에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. 오늘부터는 네, 뭐 혹시 제 노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듣고 싶은 곡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모르는 곡들도 연습을 해서 전해드릴 생각이니까요. 지금은 그렇게 뭐 조회수가 많지 않나서 몇분 들어주시는 분안 계시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저에게도 복 같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손님 안 계실 때 이렇게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.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 아까 낮에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 식사도 하고 하느라고 여기 근교에 있는 무랑저수지에 갔었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는 저수지를 두 곳이나 갔네요. 낮에는 무랑저수지, 저녁에는 백운호수. 네. 그래도 약간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다녀왔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뭔가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기도 했던 그런 오후 시간이었었거든요. 가슴이 좀 답답하고 왠지 혼자인 것 같고 그런 느낌 조금 들었었는데 갔다 와서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더하기도 하거든요. 밤이 돼서 그런지. 그런데 그래도 바람을 쐬고 오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새해에 처음 전해드리는 곡인데요. 새해에는 혼자 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저도 네. 새해에 김대리 너 너무 혼자 있지 마.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라 하는 느낌으로 서영은 씨의 곡인데요. 혼자가 아닌 나라는 곡 전해드릴게요. 이제 다시 우진 있어